사진 제공 한국 GM 쉐보레 이퀴녹스 2019년형 모델 출시 인사이트 이하인 기자 쉐보레가 1935년부터 시작된 SUV 개발 노하우로 탄생시킨 아메리칸 대표 중형 SUV 이퀴녹스의 2019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2019 이퀴녹스는 세부 모델별로 기본 적용되는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합리적인 사양 구성의 LT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퀴녹스는 동급 유일의 해팁시트 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과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우측방 경고 시스템을 전 모델의 기본으로 장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을 제공한다. 여기에 2019년형 전 모델에 걸쳐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을 추가 적용해 더욱 강화된 능동 안전성을 구현한다. 사진 제공 한국 GM 상품성 높이고 합리적인 사양 구성 또한 세련된 그래픽과 개선된 성능으로 진일보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형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LS 드림부터 기본 적용되며 후방 카메라와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C타입이 포함된 일루미네이팅 듀얼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가격 인상 없이 기본 사양으로 전 드림에 적용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외관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LT 플러스 모델에는 최고 트림에만 적용되던 LED 헤드램프 및 LED 테일램프와 더불어 LT 플러스 전용 고담 메탈릭 그레이 색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사이드 스텝이 포함된다. 사진 제공 한국 GM 한국 GM 상품성 강화와 합리적 패키지 구성에 주력했다. 한편 인장 강도 1000m 이상의 기가 스틸 20%를 포함, 차체의 82% 이상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이 적용된 고강성 차체와 전방위 능동 안전 시스템을 구현한 이퀴녹스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충돌 안전성 분야와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각각 최고. 신영식 한국 GM 부사장 겸 CMO는 명실상부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퀴녹스가 패밀리 SUV로서 국내 고객께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성 강화와 합리적 패키지 구성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제품 전략과 마케팅 활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 이퀴녹스의 가격은 LS 2,945만 원, LT 3,403만 원, LT 익스클루시브 3,549만 원, LT 플러스 3,482만 원, LT 플러스 익스클루시브 3,628만 원, 프리미어 3,839만 원, 프리미어 익스클루시브 3,985만 원이며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가 결합된 전자식 AWD는 197만 원의 선택이 가능하다.